중국 나크린은 서해상의 수온이 낮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할롱이 북상 중에 있는데요. 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다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다가 변질된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서쪽 지방에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제주도는 낮 동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강릉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0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과 남해 전해상,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서해와 남해상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진도 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의 날씨입니다.